아 눈부셔. 아니 이렇게 돌리는 수밖에 없구나. 햇빛 때문에. 아. 좌우 제대로 나오는 거 맞지? 네, 오늘은 뭐 테스트 방송이에요. 내일 현장 생중계를 위해서 한번 테스트 방송을 해보고 있어요. 네, 오늘 지금은 테스트 방송, 테스트라 어차피 중간에 스케줄 남아가지고 그 길거리 걷고 있어요. 내 병문안 안간님 어서 오세요. 아, 곰친구예요? 참네. 아니 오늘은 어차피 내일 아침에 헌법재판소 그 근처까지 그 앞에까지는 못 갈 것 같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현장 생중계 할 건데 그냥 오늘은 제가 오늘 오전에 세종문화회 갈 스케줄이 있었어요. 그 오전에 세종문화회 갈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낮에 제가 그냥 어디 카페 앉아서 그 뭐 좀 하고 있다가 사실 이따가 그 저녁에 교복문고에 뭐 세미나 들어갈 거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냥 이 퇴근 시간대에 임박해서 그냥 근처 한 바퀴 돌고 오려고. 근처 한 바퀴를 한 헌법재판소까지는 갔다 올까요? 헌법재판소 갔다 오려고 그냥 천천히. 뭐 시청 가서 저를 몰라요. 저는 시청하고 다른 방향 가는데. 난 시청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. 시청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돼. 이따가 놀 게 아니어가지고 저는. 어쨌든 교통비 깨져요? 교통요금? 그치, 대중교통요금 엄청 깨지겠지. 자, 여기서 좀 짧은 거리로 가기 위해서. 아니다, 오늘은 안국동 길거리 한번 돌까? 여기서 갈 때 안국동 길거리 한번 돌고 가고 올 때 조계사 쪽으로 해서 돌려갈게요. 아, 빨리는 도착해요. 택시구나.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막힐걸요? 이제 슬슬 퇴근 시간 돼가지고. 자, 모바일 우측 상단에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, 어차피 뭐 신호 걸려서 기다려야 되네. 방일 때 후면 카메라를 막 바꾸기도 좀 그래. 자, 신호가 바뀌면 가도록 하겠어요. 참, 이 혼자 셀카 본 게 뭐 아니시니. 괜찮아요. 뭐 그 차에 카메라 PD라도 있으면 이게 좀 벌벌쭘한데 그건 다 있잖아. 자, 안국동 길거리로 한번 갈게요.
그 종로 2가 사거리 쪽으로. 여기가 유기전이라네. 독점적 상업권 금난정권까지 있었죠. 여기는 금난정권. 뭐 역사 용어가 나와. 역사 용어가 나오죠. 어차피 오늘 그냥 테스트 방송하는 거라서 오늘 거는 그냥 유튜브에 편집으로 올라갈게요. 오늘 거는 편집. 아 근데 이씨 여전히 날씨 춥다. 날씨 여전히 춥다. 이게 바람을 여기 뒤통수에서 맞고 있어. 아 여기 이 노래 흐르는 데는 빨리 통과해야 돼요. 그 이 브금도 이 브금 때문에 유튜브에서 내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어.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벌어. 보통 이제 여기 보도는요 이제 오른쪽으로 걷는 게 맞아요. 맞는데 너무 그렇다고 한쪽으로 완전히 오른쪽 왼쪽으로 그 할 순 없고 약간 이 도로 이 가운데에서 좌우 통행, 그러니까 우측 통행을 하는 거는 이 보도 중앙에서 그냥 좌우로 가르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누 양쪽 끝은 한쪽 끝은 건물이죠. 건물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요 반대쪽은 버스 정류소잖아. 주변에 뭐 구경이라는 거는 일체 없이 그냥 겁나 빨리 걷고 있어요 지금. 어디로 해서 그 한번 안국동 골목길 한번 쫙 타려고. 뭐라도 좀 먹을까? 참 이 평소에 집회도 안 하는 날 이렇게 종로에서 길거리 방송하는 건 처음이라. 하 그냥 그 카페에 앉아서 계속 작업만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지금 햇빛 때문에 이쪽으로 잡을게요.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있어요. 그쵸, 경찰차도 되게 많죠. 지금 서울에는요 을호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어요. 비상경계령 단계 중에 2단계인 을호 경계령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그 경찰들은 지금 이제 휴가도 못 가. 경찰들 휴가도 못 가고 다 이제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가용 병력의 50%까지 동원할 수가 있대요. 그리고 그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그냥 그 경계 강화 태세고, 그 내일 이제 그 탄핵 선고하는 날 그
내일 탄핵 선고하는 날은 그 서울은 가포 경계령이고 갑을 병호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가포 경계령이 내려지고 서울 외 다른 지역들은 내일만 의료 경계령이에요.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다 경찰이 깔려있죠. 사실 지금 제가 이 걷고 있는 이 3일대로 이 3일대로 따라서 쭉 걸어가면 헌법재판소야. 하지만 저는 헌법재판소를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국동 인사동길을 한번 한 바퀴 돌고 가겠어요. 아유 경찰 아저씨들 이번 주말까지만 고생하면 끝날 거다. 몰라 이제 그 어느 한쪽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 비상 경계령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참 이렇게까지 경계 단계가 올라간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뭐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있어요. 여기 인사동은 차 없는 거리인데 차가 다니네? 아 지금 시간은 차가 다니는 시간인가? 아 여기 지금 인사동 문화거리 안 내려가면 교통비 주실 건가요? 아니면 못 자요? 지금 나 걸어다니는 거 안 보여? 돈 아끼려고 걸어다니는 거 안 보이나? 아 그리고 머리 왜 이리 벗겨졌니? 여기 인사코리아 인사동 거리죠. 왕복 5,000원 들어요. 갤럭시 빠바밥. 오 앰뷸런스. 아 여기가 북촌손만두 본점인가? 먹으러 갈까? 아니야 돈 아껴야 돼. 아무렇게나 막 먹을 순 없어. 아 심포 우리만두 며칠 전에 그 벤츠님이 메뉴 하나씩 뭐 다 털으셨던데. 아 뭐 모르겠어요. 요즘 이 분위기도 분위기다 보니까 인사동도 되게 조용해요. 자 여기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그쵸? 종로 3가역이 나오죠? 그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 낙원 3가로 해서 종로 3가역이 나와요. 여기서 바로 들어가진 않고요. 저기 길을 한번 건너야 돼. 하 빨리 사태가 끝나야 되는데. 오 무슨 군대 건재 유지하는 거 봐. 군대 건재는 유지해야죠. 군대 얘기하고 있어. 여기 그 이게 그 안에 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모르겠다. 머리카락 날리대가 제일 재밌어요. 그 뭐냐 나 걸을 때 역풍 맞으라고요? 응? 걸을 때 역풍 맞아야 돼 계속? 참 이게 가는 곳마다 지금 요분들이 있어요. 지금 서울에 그 비상 경계 단계가 지금 을 단계예요.
내일은 갑단계래. 그래서 내일 아마 헌법재판소 바로 그 앞에까지는 아마 못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그 스크린? 그 스크린 중계는 할게요. 인사동 어서 오시길. 어서 오시길. 그냥 한 바퀴만 돌게요. 아, 인형뽑기 꿈이 그 얘기한 거라고? 뭐 여기는 뭐 인사동 뭐 두부마을도 있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뭐 그 문어유리, 오리유리 뭐 이런데 합한 거 있고 그냥 한 바퀴 쭉 돌게요. 시간 많아가지고 어차피 오늘 그 요 동네에서 네트워크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이길 저기 한번 가보는 거라서. 여기가 길이 막힌 건 아니구나. 어, 요 건물이 게스트하우스야? 리액션 재밌었어요? 아, 여기 막힌 길이네? 아, 꿀잼각 올라갔어요? 설마? 아니, 왜냐면 내가 그 퐁퐁퐁 리액션 할 때 내가 그 부분만 잘라서 올리기는 했어요. 그 부분만 잘라서 올리긴 했었어. 그게 유튜브가 굉장히 그 아슬아슬했던 게요. 원래 그 퐁퐁퐁 그 곡이 유튜브에서 올릴 경우 그 풀로 올리면 일본에서 차단돼요. 일본에선 차단돼. 그래가지고 저는 차단되지 않는 한 굳이 뭐 그 원작자 컨텐츠 일치한다고 해도 그냥 올리긴 하거든요. 왜냐면 차단은 안 되면 올릴 수는 있거든. 혹시 그러면 내가 올린 게 그 꿀잼각 뜬 거예요? 아니, 왜냐면 사실 오늘 그 아프리카 TV 운영자한테 전화 왔거든요. 운영자한테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왔어요. 그 뭐냐, 23일에 그 서울 BJ 간담회 있거든요. 아, 여기도 막혔네. 그 서울 BJ 간담회 있는데 나 그날 오라고, 올 수 있냐고 전화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인데,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아마 저는 그 프리급 스튜디오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뭐 나야 뭐 골든벨 가본 장소니까.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역시 골든벨 나가고 뭐 그런 이제 모르겠어, 다른 BJ들하고 약간 엮이고 하니까 약간 인지도가 좀 생긴 것 같더라. 이제야 불러주네. 하여간 그래서 아프리카 TV 운영자한테 전화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. 운영자한테 전화 받은 건 처음이었고. 아, 여기 그 통인길 있는데? 아, 저 참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전자 여성 같은 목소리. 여기 되게 막 되게 건물도 많이 바뀐 것 같아. 하여간 그냥 한 바퀴 쫙 걸어보고 있는데, 인사동에서 가장 오래된 인사면허 하문이면 글쎄요, 먹고 가 바로. 아, 노래 흐르네. 절로 갈 수가 없네. 네, 빅피처님 어서 오세요. 네, 그래서 아, 고정 매니저 시켜달라고요? 글쎄요, 한번 상의를 해볼까? 그 뭐냐, 아예 그러면 여자 매니저 한 명 있으니까 남자 매니저 한 명 뭐 그렇게 할까요?
약간 남녀 성비를 좀 그 골고루 할 필요가 있긴 한데. 어머? 외국인. 왜 또 머리 이러니? 아, 필요해요? 하여간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춰가지고 하여간 한번 고려는 해볼게요.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,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. 아, 내가 최근에 또, 아, 내가 쌈짓길 여기까지 와야 되는구나. 왜 어쩐지 쌈짓길 건물이 안 보이더라고. 쌈짓길 한 바퀴 돌아보려고 했는데. 아, 배고파. 인사동 홍보관도 있고. 자,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쌈짓길. 경사로 있는 데가 있고 계단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, 아닌가? 다 계단인가? 뭐지? 어. 아, 이렇게. 참, 이 배우들 그림만 이렇게 그려주고. 여기 그냥 사진 찍는 구역인가? 놀이똥산. 한번 올라가 볼까요?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. 아이고. 참, 이 길거리 돈다고 참. 아, 이렇게 도는 거구나. 커플이네. 문제. 이러고 걸어? 아니다. 그냥. 근데 여기가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. 약간. 맞네, 여기 경사로 맞네. 여기 경사로 도는 거 맞네. 아, 근데 뭐 구경하지?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를 잘 안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이게 뭔가 들어가서 구경할 건덕지가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. 아베? 한번 쫙 올라가 볼게요. 어, 사진 찍는다길래 이 사람 사진 찍어주고. 파티 안 경우 본다, 소나기 안 경우 들어온다, 이걸로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? 사라는 거네. 그럼 안 써. 아이고야. 어, 계단보다 훨씬 낫네. 오, 이렇게 올라오는 거구나. 어쨌든 한 바퀴 쭉 돌고 내려갈게요. 어, 여기는 뭐 여자 캐릭터 뭐 그런 거 같은데. 눈으로만 예뻐해 주세요. 어머.
여기는 뭔가 미러가 복잡해? 지갑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입장하자. 지갑을 활짝 열 수는 있죠. 돈이 별로 없지. 똥대리아는 뭐야? 아, 여기가 저 노래 뭔지 모르겠는데. 우리나라 대표 전통 캐릭터 도깨비가 드립니다. 뭔 도깨비야? 뭔 도깨비야? 왜 전통 캐릭터가 도깨비죠? 도깨비는 드라마 아닌가? 자, 사랑의 담장? 뭐 여기에 오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? 헤어질 것 같은데? 저주하고 있어. 솔로라고 저주하고 있어. 와, 아 여기 그게 있네요. 그 라면을 바로 끓여드려요. 아, 3,000원. 오. 아, 근데 여기 한번 보여줄게. 여기 그 한강공원에서 파는 그 뽀글이, 그 뽀글이처럼 이렇게 해주네요.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해. 그 한강공원은 오징어 짬뽕이 없거든요. 진짜 거의 신라면, 안성탕이면, 진라면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, 여기는 오징어 짬뽕이 있다? 오징어 짬뽕 먹어볼까? 아니 뭐 시간 많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뭐 먹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직 구경도 다 안 했는데. 그리고 어디 앉아서 먹을까? 저기?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담당하는 분이 자리를 비웠어. 자리 비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. 오, 나 넘어질 뻔했다. 똥카페? 아, 여기 여기가 길이 마지막이네. 아, 여기 바로 계단이네요. 내려가는 게. 헐. 아, 여기 보여줄게요. 여기 먹을까? 문 밥을 왜 변기에다 비벼? 볶음밥 변기입니다. 그 토마토 비프, 화이트, 소고기 토마토, 뭐 치즈, 모히또라떼? 모히또라떼도 변기야. 장미라떼도 변기고. 어쨌든. 아, 여기가 출입문이 아닌가? 자, 쌈짓길 뭐 이렇고요. 잠깐만, 현재 시각이 17시 45분.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네요. 아, 여기서 뭐, 아, 가격만 좀 볼게요. 가격이 밤류는 가격이 안 나와 있어. 그리고 음료가 싼 편도 아니네. 어이, 머리 왜 이래?
갑자기 뽀글이라면. 아 근데 3,000원 정도면 그냥 구식집 가서 그냥 라면 사 먹을 것 같기도 해요. 여기 사랑의 단장 들어가 봐. 저 사람들 나오면 들어가자. 폴라로이드 대여 뭐 이런 거 있는데. 여기 뭐 들어오면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? 참 뭐 이런 뭐 편지들 있는데 원래 여기 쓴 사람들 중에 헤어진 사람들 많을 거야. 아 여기는 막았네? 여기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은 건가?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네요. 아마 여기 써놓은 사람들 중에 90%는 헤어졌을 거야. 90%는 헤어졌어. 방금 커플 들어가는데 저주를 쏟아붓고. 잼 스튜디오 선샤인몰이 쌈짓게 3층. 자 인스타그램 태그 올리는 방법. 짜잔. 이렇게? 뭐 이렇게. 이게 낫겠다. 아 무릎 아파. 아 괜한 짓을 했어. 괜한 짓을 했어요 내가. 하이! 여기 괜한 짓은 하면 안 돼. 잠깐만 배터리 좀 확인해 볼게요. 아 나 보조 배터리 꽂고 있지.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딱히 뭐가 끌리는 집은 없네. 영수증 미발급 매장 신고 포상제. 자 전화는 안 받을게요. 사진 찍어주고. 여기 아까 한번 보여줄까요? 여기 이거예요. 눈으로만 예뻐해주세요. 만지면 아파요. 만지면 아예 안 돼. 이런 애들 눈으로만 예뻐해주세요. Hello, dreaming of my Toy Story. 뭐 Please don't tease me if you're not my Andy. 캐릭 이름이 앤디인가? 아니면 그 Toy Story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앤디? 그 토이스토리의 그 사람 주인공 있죠? 앤디. 그리고 그 뭐냐 장난감들의 그 리더 그 우디 있고 그 우디 라이벌로 등장하는 버즈. 아 여기 와이파이 좋냐? 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괜찮다. 어 근데 이 셀카봉이 손을 잡고 막 이러는 게 좀 그 너무 꽉 쥐고 막 그러고 다니면 되게 불편해요. 참 이 카메라 PD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리 급하게 가니 나. 현재 시각 아직도 18시가 안 됐어. 아직도 18시가 안 됐어.
똑같은 노래가 나오는 건가? 브금 어디서 트는 거지? 어, 근데 여기 놓으면 위험하다. 자, 일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똑같은 데네. 그냥 내려가는 데네. 비타민 대출은 뭐야? 자, 잠깐 화면 못 봐요, 계단이라. 그, 계단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, 내려갈 때는 내가 화면을 볼 수가 없어. 쌈짓길에서 포켓몬 3마리 잡으면 기념품 준다는데, 저는 핸드폰이 지금 이거 방송하고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. 그 온전하게 방송용 폰 하나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그 모바일 야외 방송 많이 하는 분들은 그 방송용 폰을 아예 하나 더 써가지고 그 막 전화 오고 그럴 때 그 방해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오설록이 여기였구나. 오, 그린티 아이스크림 5,000원이나 해. 비싸. 오, 이제 또 바람을 맞기 시작하고 있어요. 다 확인해가 다 보니까 시간 많이 걸리는데. 난 이거. 자, 이제 인사동길은 다 구경을 했고요. 한번 그 헌법재판소 쪽으로 한번 좀 걸어볼게요.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. 그 가회동도 한 바퀴 돌지 뭐. 가회동 한번 돌지 뭐. 오늘 그냥 쭉 겉방하고 그리고 세미나 들으러 갈게요. 세미나 한번 듣고 찾지 여기쯤. 뭔 잭들이지? 오, 한복이야? 아이고, 큰일 났다, 여러분. 요 앞에 태극기 집회 있나봐.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어. 최후의 5분. 오늘도 시위하네, 이 사람들은? 어디서 이렇게 군가가 흘러나와?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. 아우, 나, 아우, 군대 생각나. 하지 말자. 아, 저기 광화문 쪽에선가? 이 군가 소리는? 아, 갑자기 왜 군가가 나와? 어디서 오는 차야? 최후의 5분인데 저거? 참, 여기서 이 일하는 노점분들은 자기는 누구 편을 막 억지로 들고 싶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막 되게 세뇌당하겠다.
참 이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맨날 그 군가 부르니까 무슨 맨날 군가 부르니까 뭘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군 그 우린 군대도 안 가는데 예비가 다 끝났는데 무슨 뭐 군가를 또 불러. 건널게요. 어우, 어우.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 여기서 또 있네. 아이고, 분위기 험악해라. 비상경계령 내렸는데. 아니, 무슨, 계속 군가 흘러나오니까 뭐 5인용 보는 것 같아. 그, 장석조 감독이 한 거 그 5인용 있잖아. 주특기예요. 군가 틀어. 뭐 군대야? 뭐 서울을 군대로 만들라 그래. 맨날 군가만 틀어. 어쨌든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여러분 나 이따 저기 가서 얻어 터질 수도 있어요. 아, 난 태극기도 없고 노란 리본도 없구나 생각해보니까. 노란 리본 없어. 맞진 않을 거야. 어우, 정신없어. 아니, 나는 이 촛불 현장을 중계를 했는데, 참, 이, 글쎄요, 이 태극기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여기야? 내일 아주 최고 단계 비상 경계라는데. 아닙니다. 잘못 알고 계십니다. 그 사람들로 양벽을 하네. 이 만드는 것입니다. 또 하나 예비하네. 그런데 이렇게 가야지. 자꾸 빨리 하지 마세요. 그러면 광우도 과감하게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어요. 빨리는 누구고 살 겁니까? 빨갱이들이다, 여러분들. 예비하네. 헌법재판소는 빨갱이들입니다. 여러분,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. 아,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? 거기에 간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식이고 형제고 국민입니다. 그러면 정부를 집회시 이로 도로가 통제되니 왜 알아요.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여기는 모레까지 못 들어가요, 여러분들. 모레까지 못 들어가. 서 피해야 되겠다. 맨날 군가 틀어. 군대도 아닌데. 여러분, 내가 지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안국 여기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는 지역 주민 아니면 이제 내일까지 못 들어가요. 아이고.
시위 집회 같은데 참이 연명연을 해요. 그 청소부 아줌마처럼. 아이고. 적진에 갔다 왔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다행히 저는 맞지 않았어요. 아우, 타대 각하를 외치고 있네. 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그 청소부 아줌마가 되고 싶어요. 참, 저 앞에 가서 당당하게 연병 하나를 외치고 싶어. 어우, 무서워, 저긴. 아우. 겁나게 무서운 데를 성공했어. 갈 수가 없어. 여기는 1번 출구. 그리고 저쪽이 6번 출구구나. 아이고, 헌법재판소 쪽으로는 못 들어가요. 저 양반들이구나. 잠깐만 좀 띄워드릴게요.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참. 잠깐만 띄워드릴게요. 좀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할게요. 자, 참, 제가 그 뭐냐, 며칠 전에 분당 갔을 때, 지난주였나? 그 참, 제가 지난주에 그 분당 갔을 때 저런 사람들 봤거든요. 근데 지난주에 내가 분당 갔을 때 저 사람들 봤는데, 어우, 정자역은 차마 소도 못 내리겠더라. 괜찮아요. 나 그, 지난주에 정자역에서 찍은 그 저 양반들의 사진이 있거든요? 풍문여고네. 자, 조계사 쪽으로 피할게요. 아이고, 말세야 말세, 개말세야. 아, 예, 예, 하지 말자. 저 사람들은 무슨 맨날 군가 불러? 군대야? 아유, 이번엔 또 멸공의 혈뿌리야? 참네. 아니, 예비군도 다 끝났는데 군가 듣고 있으니까 이 빨리 피할게요. 빨리 위치를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. 자, 이 태극기 전사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 적진을 갔다 왔는데. 자, 이번에는 광화문도 한번 들러줄게. 아이고, 참, 이 비상 경계가 최고조에 이른 서울이에요. 이대로 가면 진짜 비상경계. 이번 주말 지나도 비상경계 해제 안 될 것 같은데.
전 메뉴 2,000원인데 조계종 신부증 제시 50% 할인. 불교신가? 괜찮아요. 안 가도 돼. 아이고야, 내일 진짜 서울에 그 비상경계령 가포가 내려지면 어떤 모습일까? 나는 여기 내일 또 와야 되거든요. 그 탄핵 심판 선고 그 장면 생중계해야 되잖아.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? 아, 여기는 승복을 만드는구나. 그냥 만약에 내일 그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또 집회를 한다죠? 그때 아마 그 구호가 바뀔 거래요. 그때는 아마 구호 바뀌어야지. 탄핵 됐는데. 그때는 이제 뭐 박근혜를 구속하라 뭐 이렇게 바뀌겠지. 에휴. 조계사 잠깐 들어갔다 갈까요? 아, 근데 저는 그 우정총국 중수 기념비 우리나라 근대 우편 사업의 발상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그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제 일시정지 눌러놓고 보세요. 그 1970년대는요 통신부가 아닌 정보통신부가 아니고 채신부였어요. 한번 아까는 인사동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번엔 조계사 여기 조계사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네요. 어우, 한약 냄새가 나네. 어쨌든 저는 내일 이런 그 살벌한 현장을 또 와야 돼요. 나 내일 그 여기 와서 살아 집에 돌아가서 다시 뒤풀이 방송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아이고. 가는 길거리마다 경찰이 있죠. 비상경계령이 내려가지고. 그러니. 자.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가네. 아, 54분 지났구나. 아니, 저는 저 7시까지 시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인사동 닭칼? 비싼 거 못 먹는데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. 내일 탄핵 선고 현장 생중계를 위한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저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본다. 핸드폰으로 방송하는 거 처음 보시는 것 같아. 그치. 나야 뭐 이제 익숙해지지만. 아, 뭐 먹을까?
김간의 김밥? 아니요, 뭐. 아, 엽떡은 비싼데? 그리고 나는 오늘 지금 엽떡을 먹으면 내일 여기 못 와요. 오늘 엽떡 먹으면 내일 못 와. 그래도 어떻게 오늘 지금 일단은 이쪽 동쪽은 한 바퀴 돌았어요. 그 광화문 동쪽은 한 바퀴 돌았어. 정관장 허브 인테리어 공사야. 그리고 저는 아까 헌법재판소 입구를 갔다가 겁나게 살벌한 분위기를 보고야 말았어요. 그 낙원상가 쪽에서 안국역 사거리 쪽으로 그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거기 앉아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들이요 한 두 겹인가 세 겹으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길을 막았어요. 우리는 못 들어가. 지역 주민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들어가요. 아, 뭐 먹지? 뭐 먹을까? 그냥 편의점 들어갈까? 아니면 커피나 마실까요? 아, 뭐 먹지?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밥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한 나 그 교보문고 23층에서 그 독도 관련 세미나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. 그 독도 관련 세미나가 원래 오늘부터 한 3주 기획으로 있는데요. 근데 내가 다음 주는 못 와요. 마지막 주는 프리겁 가야지. BJ니까. 사케 전문점? 경천 유황오리 새마을 식당 스타벅스. 전선생 이쪽에서 먹을까요? 건너가서 먹을까요? 그리고 요 앞은 지금 종로구청이에요. 여기는 종로 청진동. 아, 뭐 먹지? GS25 편의점 있고 꽈트로 치즈 스테이크 버거? 나 저거 먹어봤나? 아, 근데 비싸. 모바일 우측상 나옵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좀 더 걸어가보고 길을 꺾을게요. 이제 퇴근 시간 되니까 되게 복잡해졌다. 예전에 그 청년위원회 그 사람들하고 이쪽에 와서 식사했던 적이 있거든요. 청년위원회 뭐 그 실무추진단에서 그 이제 승우 씨 언제 한번 식사할래요? 해가지고 그때 같이 먹은 적이 있어. 대도 참치? 중화요리? 투썸 있고요. 버섯 칼국수 볶음밥. 그냥 갈게요. 종로구 현재 온도 9도.